체리는 사막에서 컸던 놈들이에요. 사막에서. 사막에서 컸던 놈들이라 잎이 그러고 굉장히 넓어요. 잎이 많아. 그리고 1년생 잎들 보면 막 이만석하죠. 예. 그래서 기공. 어디 갔어? 체리가 숨을 쉬거나 수분 증발할 때 쓰는 게잎 뒷면에 있는 기공이에요. 이 기공이 자 다른 거에 비하면 엄청나게 많아. 자 포도 한번 볼까요? 포도 125밖에 안 돼. 근데 체리는 306개예요. 기공 수가 한 이파리에가 이파리 하나당 아니 잠 이파리 하나당에 제곱미리미터당. 근데 보세요. 7월 달에 측정한 거예요. 7월 달에. 우리가 한게 아니고, 미국에서 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거 잘안 해줘. 미국에서 했는데, 자, 7월 달에 체리 수확이 딱 끝나고 나서 나무를 딱 가서 이파리를 따다가, 물을 얼마나 얘가 날리고 있느냐. 이걸 측량한 거예요. 이거를 딱 재본 거예요. 그래서 체리는 3.66 미리 제곱미리미터 몰뭐 이렇게 여튼간에 그냥 3.66이라 해요. 이거 막 복잡하니까. 근데 포도는 6.28이요. 얘는 이것밖에 안 되는데도 포도가 증발량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포도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습에서 더잘 견딘다는 얘기예요. 습에서 더잘 자란다. 얘는 체리는 사막에서 자라던 놈이다 보니까 버릇이 사막 버릇이 들어가지고 지가 살려고 물이 없어도 증발을 별로 안 시켜. 증발을 별로 안 시켜. 그렇게 사막에서 살던 놈이라 이것밖에 안 해. 나머지는 기공을 닫아버려 이렇게. 지금 여기 요 뒷장 보시면은 기공을 여기가 이제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열려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열려 있어야 되는데 얘가 이렇게 닫아버려요. 이게 다 닫아버려. 닫아버리고 하나만 열려. 포도는 다 열려. 100% 열리고 왕창 열려. 요만큼만 열리는 게 아니고 체리는 요만큼만 열리고 나머지 닫아버리는데. 그러니까 숫자에 비해서 훨씬 적게 열리잖아요. 그래서 체리가 비가 오잖아요. 7월달, 8월달에 비 오잖아요. 그러면 뿌리가 물속에가 있어도 막 숨을 쉬어야 돼. 위에서 막 빨아올려도 날려버려야. 근데 얘가 뿌리가 숨을 못 쉬어. 물을 못 먹으니까. 먹기는 먹는데 못 날려버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간단해서 물배가 터져 죽는겨. 물배가 터져갖고 물이 너무 많이 차니까. 그렇잖아요. 뿌리는 계속 먹고 있고, 위에서 날려줘야 되는데 못 날리니까, 지가 흥겨워갖고, 장마 지나고 나면 잘 죽는겨, 체리는. 예. 예. 아닙니다. 관수시설은 언제 주려고 관수시설을 해놓냐면은, 1월부터 6월까지 열매 있을 때 우리나라 또 요때가 가물어. 요때가 가물어. 요때 물 줘야 돼요. 요때 물안 주면 또안 돼. 요때 물을 주려고 한 거예요. 요거는 7월 이후에 가물면 가물수록 좋아. 외국은 다 그래요. 외국은 체리가 수확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 건기예요. 그리고 이제 겨울에나 좀 비가 많고 그러거든요. 터키, 헝가리 저쪽 가보면요. 6월까지는 가물다가, 언제부터죠? 7월부터 우기인가? 건기인가? 적죠. 당도 높이는 방법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당도는. 당연하죠. 왜 그러냐면요, 걔네들은 적산 온도라 해갖고, 예를 들어, 자, 유럽 쪽 가면은 아침 5시부터 했다갖고 밤 10시까지요. 거의 백야예요, 백야.
밤 10시까지 후. 예. 그런 다음에 또 두 번째가 또 뭐냐. 그런데 적산 온도가 높아요. 적산 온도가 많아. 겁나게 많지. 우리나라는 2800시간, 많아야 2800시간, 2500시간인데, 얘네들은 적산 온도가 4000시간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돼. 그런데다 또 더군다나, 자, 터키는 체리꽃이 언제 펴요? 3월 중순에 핍니다. 네. 예. 네. 3월 중순에 개화를 해서 6월에 수확을 해요. 그럼 우리나라보다 꽃 피는 시기는 빠르네. 한 달이 빠릅니다. 예. 네. 근데 우리는 4월 중순에 개화를 해서 6월 달에 수확을 해요. 얼마 짧겠어요? 한 달 동안 해비를 못 봐. 그러니까 당연히 당도가 떨어지지. 당연히 당도가 떨어져. 그래도 이게 이제 당도는 실질적으로 이게 많이 차이 나거든요. 여기에서 많이 차이 나는데 떨어지는 게요. 그래서 자, 이제 번의 얘기. 샤인머스켓 재배하시는 분. 없죠? 샤인머스켓이 적산 온도가 최대 적산 온도 3800시간이에요. 3800시간. 그 우리나라에서 안 맞아. 그래서 하우스에다가 불 떼 가지고 개화를 시켜야 돼. 그나마 그렇게 해야 18브릭스에서 20브릭스가 나와요. 예. 네. 근데 그냥 막 불 안 떼고 막 재배해 갖고 재배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적산 온도가 안 나온다니까. 예. 네. 그래 갖고 올해 포도가 샤인머스켓 나와 가지고 난리 폈잖아요. 맛대가리 없다고.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샤인머스켓 적산 온도가 3800시간이에요. 그래서 이걸 맞추기 위해서 전부 하우스에다 재배하는 게요. 네. 자, 이런 형태예요. 그래서 체리가 수분 증발을 많이 못하기 때문에 꼭 장마철 지나고 나면 죽어버려요. 잘 죽어. 기공을 다 닫아버리니까. 자, 근데 우리는 대안의 근아들이에요. 대안의 근아들. 기공이 이렇게 닫아주면 강제로 열려주면 돼. 열려주면은. 자, 기공을 잘 열리게 해주는 비료가 있어요. 비료가. 이것 보고 이제 뭐라고 하냐면 공변세포라고 그래. 여기 있네. 공변세포. 요거를 움직이는 게 이 공변세포, 요 보고 공변세포라고 그러는데 이 공변세포를 움직이는 영양제가 있어요, 영양제. 에이. 그러면 뒤에, 한참 뒤에 보면 이거 있다니까. 지금 여러분들 자료에 다 있는데 거기다 적으셔야 돼. 한참 넘어가면 있어. 거기 있네, 거기 이거. 에이. 이거 다 있는 건데 내가 지금 시간이 오늘 다 못할 것 같아서 여러분들 질문하는 대로 바로 넘어가서 해주는 게요. 자, 예, 공변세포를 움직이는 비료가 뭐냐 하면은, 예,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죠? NPK 많이 들어봤죠? 예, 그 중에서 이거예요. 이거. 얘를 주면 줄수록 얘는 여기에 딸리면은 문 닫아버려. 여기에 없으면은 문을 닫아버려. 얘가 많으면 많을수록 많이 열어. 얘가 많으면 많을수록 많이 열어요. 그래서 수확 끝나자마자 뭐를 줘야 된다? 바닥에다가 이걸 줘야 돼. NPK가 아니고 요거. 자, 염화가리, 황산가리. 예. 요거를 주는데, 바닥에다 줘야 되는데, 하우스는 황산가리만 줘야 돼요. 노지는 아무거나 둘 중에 내가 싼 걸로 주면 돼. 예. 요거를 줘놈으로 인해서, 요거를 줌으로 인해서,
나무가 훨씬 더 안 죽어요. 홍변세포가 막 기공을 열려요. 열어요. 이 이온 자체가. 이거는 박사님들한테 나한테 따져도 내가 이겨. 이거는 걱정하지 마요. 이건 확실한 거니까. 이 홍변세포는 무조건, 홍변세포는 무조건 칼륨 이온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칼륨 이온. 이거 보고 칼륨 이온이라고 그러고 가리. 간단히 따지면 질소 인산 가리 중에 가리를 칼륨이라고 그래요. 자, 가리는 일본식 발음, 칼륨은 미국식 발음이요. 예. 수학 끝나면 7월 장마 오기 전에 요거를 줌으로 인해서 훨씬 안 죽습니다. 아까 질문했죠. 왜 체리가 잘 죽느냐고 그랬죠. 그럼 안 죽게 하는 방법만 나 가르쳐줘. 왜 죽는지는 나도 잘 몰라. 그것 때문에 죽어. 죽은데 그나마 포도는 논에다 심어도 잘 돼요. 잘 안 죽어. 그렇잖아요. 배나무도 그렇고. 그만큼 잎에서 증발이 빨리 되니까. 아까 내가 봤잖아요. 이거 보여드렸잖아요. 증발을 얘네들이 빨리 시켜. 예. 네. 봐봐요. 봐. 배. 포도. 자, 6.28, 4.85. 이것도 얼마 안 돼. 몇 개? 그 배는 이파리가 얼마나 커요? 이만한 커잖아요. 근데도 기공수가 몇 개 안 된데 이렇게 많이 날려. 근데 체리는 기공수가 이렇게 많은데도 왜 이것밖에 못 하고 있어? 지랄하느라고, 이 새끼 잠자느라고. 그러니까 이거를 요만큼 높여주면 돼요. 포도만큼. 포도만큼 높여주는 게 이거예요, 이거. 예. 네. 지금 어디, 못 찾고, 거기 있어요, 여기. 예. 네. 뭔 얘기인지 이해하셨죠? 예? 그, 알아서 주세요. 이렇게 황산가리 주든지, 염화가리 주든지, 인상가리를 주든지. 아, 그럼요. 예, 예, 예. 아니, 어린 나무는 죽고 없어요. 2, 3년 전 잘 안 죽어요. 자. 황상, 아, 그러면 주면 돼요. 황상가리, 염화가리, 인상가리, 인상가리도 있어요. 예, 예, 예. 이 중에 아무거나 주시면 돼. 왜냐? 그런데 하나 물어봅시다. 예. 어떤 문어는 안 봤는데, 은혜에서 봤는가? 예. 염화가리는 절대 주지 마라. 아, 노지에는 줘도 된다고. 그러니까 제가. 예, 비에 다 쉽게 내려가니까. 예, 예. 하우스에서는 그래서 황산가리만 줘야 되고, 노지는 황산가리, 염화가리, 인산가리 아무거나 주셔도 된다 얘기예요. 예. 노지는. 하우스에는 또 염화가리 줘갖고 나한테 또 염류 직접 됐다고 막 지랄하지 마시고 그냥 막 욕 겁나게 먹습니다. 내가 말 한번 잘못했다가. 내가 이렇게 주라고 했더니면 하우스에다 염화가리를 줘놓고는 왜 하우스에다 염화가리 주는, 나 하우스에 주란 말 아는데, 네가 당신이 염화가리 주라고 했지 않냐? 네, 그랬더니만은, 봐라, 염화가리 주라고 했잖아. 아니요, 노지에만 주시라고요. 근데 그 말을 안 했대요. 제가 그 말을 안 했대요. 그래서, 아니, 아까도 얘기했시오. 아까도 얘기했시오, 봐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 그, 네. 하우스에서는 황산이나 인산가리만 주시고 노지는 아무거나 주셔도 된다 얘기예요. 염화가리는 하우스에 주시면 안 됩니다. 예. 근데 이게 싸요. 염화가리가 싸. 예. 이거 주문은 꼭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굉장히 좋습니다. 다른 데도. 예, 다른 데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여러분, 예, 수확하고 나서는 꼭 이거 주시면 좋아요. 아니면 좀 수확하기 전부터 장마가 좀 일찍 온다네, 올해는. 그러면 한 마지막 수확하기 전에 줘요. 그래도 돼, 상관없이요. 염화가리, 아, 저 인상가리 많이 치는 거하고 낙엽 떨어지는 거하고 전혀 관계없네요. 예. 원래는 네 번 치거든, 인상가리. 인상가리는 많이 치면 1년에 6번까지 쳐도 됩니다. 아무 이상 없습니다. 예. 낙엽 지는 거는 병 때문에 지는 거예요. 예. 이거는 낙엽하고 상관없고, 그냥 이게 특히 요게 잘 보세요. 요게 뭐냐면은
요 기준이 뭐냐면은 결과지 나온 품종이 아니고 이렇게 크는 품종들을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는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이런 품종은 특히 더해야 됩니다. 얘네들은 그나마 증발이 조금 더 돼요. 왜냐? 기준이 라핀이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거 그래서 그 제가 그랬잖아요. 이렇게 세워진 위로 막 크는 나무들이 그래서 잘 죽는겨. 위로 크는 놈들이 막 직방으로 막 크는 놈들 있어요. 옆으로 안 퍼지고 결과지 잘 안 나오고서 위로만 냅다 큰 놈들 있어요. 예. 네. 걔네들이 더 잘 죽은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거 이제 다 나오는 거. 원래 마지막 시간에 하기로 했었는데 지금 미리 다 나온 거예요, 이게. 빵꾸 내면 더 죽지요. 얘가 빵꾸 낸다니까? 얘가 빵꾸 내기 때문에 얘를 주면은 빵꾸 나요. 얘를 줘야 돼. KK 칼이 칼륨을 주면은 빵꾸가 난다고 구멍이 뻥뻥뻥 더 많이 뚫린다고요. 이 모든 여기 그 기공을 열고 닫고 하는 이온 자체는 무조건 공변세포가 다 합니다. 근데 공변세포는 다른 거는 아무 신경도 안 써. 얘만 신경 써. 얘만. 얘가 있으면은 일을 하고 얘가 좀 딸리면은 딴 놈한테 주고 나는 쉽게 그럽니다. 네. 일을 안 해버려. 수문을 널어야 물이 골로 나가볼 거 아니에요. 때매가 꽉 차갖고 잘못하면 터지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얘 갖고 수문을 널어주는 거예요. 수문을, 쉽게 얘기하면 수문을 널어줘야 숨이 좀 쉬어진다 얘기예요. 숨이. 그렇잖아요. 여기까지 꽉 차있는데 좀 내려가야 숨이 좀 쉬어지잖아요. 이거요. 이거 꼭 주셔야 됩니다. 오늘 사과나무에도 주면 좋겠네요. 여기는 사과나무는 없네. 아 여기 있네 여기. 네. 얘는 어지간하면 안 죽는데 얘도 논에다가도 심어요 사실은. 얘는 뿌리가 멀리 안 뻗어.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알아서 하세요. 제가 사과나무는 아니 그래서 사과나무 아니 사과나무도 주면 좋아요. 이제 뭐 때문에 주느냐? 사과나무 황산가리 주죠. 예. 네. 언제 주죠? 유어초 장마 오기 직전에 주죠. 그때 주는 거예요. 사과도 안 줬어요. 여태까지? 아니 사과는 나는 수확 전 한 달 보름 전부터 그때 주면 안 돼요. 그러면 장마 오기 전에 주는 겁니다. 7월 달에. 그럼 탄저병 많아지겠네. 없어요. 탄저병 약을 많이 치고. 뭐 약을 많이 치니까. 그런데 아침에 하우스 같은데 아침에 들어가 이렇게 물기가 막 물에 있다니까. 예. 거기 저 공해세포에서 나오는 겁니까? 아하 잎에 이슬이 끼어 있는 게. 예, 그거는 이제 호흡. 그게 이제, 잠깐만요.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은, 이제 광합성이 있고, 잎이 이것까지 다 들어가면 안 되는데, 호흡이 있어요, 호흡. 얘는 야간에 하는 거, 간단하게 쉽게 얘기하면은, 얘는 낮에 하는 거, 예, 호흡을 해갖고 남은 찌꺼기가 위로 밖으로 나온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뭐 이산화탄소가 어떻고, 뭐 산소가 이산화탄소로 받아들이고 산소를 내보냈는데 그놈이 이슬하고 만나갖고 어떻게 그렇게까지 몰라도 돼. 야간에 호흡을 해가지고 호흡 운동을 해가지고 얘는 야간에는 호흡 운동합니다. 잎이 낮에는 광합성을 하고 예 네. 그래도 밤에 호흡 운동을 해갖고 이산화탄소를 받아들여 산소를 내보내줘요. 낮에는 산소를 가지고 들어가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내고 만나고 꿀렁가 내가 좀 잘 헷갈리네. 예,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때 밤에 호흡 운동을 하고 나면은 아침에 이제
나무 주변에가 나무 이파리가 이렇게 막 이슬이 맺히잖아요. 여기에 나와오면서 이 이슬점 온도가 돼가지고 이슬점 온도로 온도가 딱 떨어지면은 얘가 이슬이 이렇게 돼. 맺히는 겁니다. 온도가 딱 떨어지고 습이 85% 이상 올라갔을 때. 그렇죠. 얘가 왜 그러냐면 호흡을 활동을 잘하니까. 이게 이제 호흡 활동을 해갖고 이슬이 많이 맺히면 맺힐수록 얘가 건강하다는 얘기예요. 예. 네. 그런 얘기예요. 이거 깊이 들어가면은 시간이 없어요. 이거 다 안 그래도 못 해. 예. 네. 또, 뭐 물어보고 싶어. 저 체리는 5, 6년 된 나무는 거듭을 주지 말라고 그랬는데 유일하게 황산가리는 주네요. 황산가리는 아무리 주셔도 돼요. 내가 질소를 주지 말아요. 질소. 질소를 주지 말라고. 질소. 질소. 질소가 적어도 유박에 뭐 4%인가 밖에 안 들어있어요. 4. 그래도 이것도 주면 안 돼. 안 돼. 내가 보니까. 안 주는 게. 그나마 이제 마이 열리기 시작할 때. 그러니까 제가 마이 열리고 난 것들은 좀 줘도 돼요. 근데 황산가리는, 황산가리나 이 염화가리나 인산가리는요. 그냥 주면 줄수록 좋아요. 아. 연면시비를 해라 소리입니까? 안 그러면 땅에 뿌리라 소리. 바닥에 뿌리라고. 바닥에 뿌린 걸로 줘야 뿌리부터 먹어가지고 위로 올라가야 제대로 모든 작물은 뿌리부터 먹어서 흡수를 해가지고 위로 올라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요 안에가 이렇게 이제 물관이 있고 모세관이 있고 다 있는데 요 관을 통해서 올라가야 이게 건강해져. 건강해지고 가리는 더군다나 이동이 굉장히 잘 됩니다. 그리고 지 혼자만 이동하는 게 아니고 모든 양분을 싣고 가는 트럭 역할을 해요. 얘가 많으면 많을수록 양분 흡수를 굉장히 잘합니다. 가리는. 예, 그렇기 때문에 뿌리에다 줘가지고 뿌리로부터 올라가면 나무가 더 건강해져요. 연면시비는 실질적으로 인산가리는 왜 연면시비를 하라고 하냐면은 꽃눈 빨리 붙으라고. 못 크라고. 크지 말고. 예. 그러라고 주는 거예요. 인산가리 연면살포는. 예. 그러라고 주는 거지. 꽃눈은 많이 붙고 제발 그만적 하라고 위에다 막 때리는 거예요. 위에다가. 예. 근데 나무 자체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뿌리부터 들어가고 하는 게 좋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바닥에다 주십시오. 얼마나 줘야 됩니까, 나무에? 그 푸대 사오잖아요. 그럼 뒤에 다 적어졌어. 푸대 뒤에 보면 다 적어졌어. 제발 읽어보고 나서 주십시오. 근데 병당 어떻게 주라 해야지. 시바르. 시바르당 이게 이제 300평이에요. 300평. 300평당 300평당 얼마 주세요? 그렇게 돼 있어요. 네. 네. 그런 건 이제 나무에 이렇게만 주잖아요. 전체적으로 안 주고. 그러면 반만 주면 되죠. 나무 주변에만 주려면은. 아니, 이왕 주는 거 전면적으로 주면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체리 뿌리는 3년, 4년 넘어가면요. 쫙 농밭에 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거의 20m까지 갑니다. 예. 네. 금방 옆으로 갑니다. 밑으로는 안 가고 옆으로만 은없이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땅에다가 전면에 살포하시는 게 좋아요. 비료 살포기 기술센터에서 빌려주죠. 예. 네. 네, 잠깐 빌려다가 샥 뿌리고 가버려요. 트랙터에다 달아. 예. 네, 여기 미니 29마력짜리 있나요? 18마력짜리랑? 트랙터. 아니, 손으로 뿌리는 거? 예, 네, 그것도 좋고. 예, 모다 달아갖고 나가는 것도 그것도 좋고, SS기 뒤에 달는 것도 있죠. 그걸로 해도 되고, 조그만 걸로 해갖고, 최대한. 그리고 트랙터로 하시겠다 그러면 18마력이나 29마력짜리 같이 달아서 주세요. 그러면 이거 달아서 줄 거예요. 그럼 조그마니까 가지도 안 거치고 좋아요. 그래서 제가 체리는 넓게 넓게 심어야 된다 얘기예요. 넓게 넓게. 최소 6m 곱하기 4m. 안 그러면은 더 넓, 우리 땅이 더 넓어 그러면 7m 곱하기 5m. 아, 우리는 조금 더 넓어 그러면 8m 곱하기 6m. 이러면 논합니다.
이러면 논합니다. 이렇게 심어놓으면. 나는 절대 3m, 3m 심지 말아야겠는데 3m, 3m 심으신 분도 있더라고. 그러면 나무 하나에다 이어서 센터에서 3m, 3m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렇죠. 나중 되면요 이것도 하나씩 변해야 돼요. 이것도 8m도 변해야 돼요. 뭐 15m 막 이렇게 한 경우로 놔둬요, 나중에는. 그래야 한 나무에 500kg씩 따지. 아니 일본 그렇게 합니다. 제가 가보니까 한 나무에 평균이 400kg. 많이 다른 게 600km 나와요. 한나무에서. 그래서 평균 거리가 몇 메다인가 재보니까 12m요. 12m. 아, 그렇게까지는 좀 그렇고요. 좀 극단적으로 좀 얘기 좀 하지 마요. 네. 그렇게, 그, 지가 뭐, 그만큼 못 먹어요. 그래서 포도 사실 그 정도 달아보면 맛없어. 예, 네, 솔직히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내가 황산가리 얘기하니까, 아, 이거 참 참고로 하나 말씀해 드릴게요. 아, 이거 오늘 그 얘기는 안 나오는데, 여기서. 아, 이거 안 나오네. 거기 이건 안 했네. 자, 사과 재배 하시는 분 어디 가시오? 저기 또 어디 갔어? 아, 저분 오면 얘기해 줄게요. 다른 얘기해 주고. 탄저병 내가 잡는 법 얘기해 주려고 했디. 탄저 안 오, 일절 안 오게 하는 법 얘기해 주려고 했디. 올해 사과 굵죠? 네? 올해 사과 굵죠? 나는 많이 달라가 약도 따랐습니다. 저는요, 한 나무에 6콘트씩 따갔는데, 아줌마들이 따다 지쳐갖고, 이놈 사과를 이렇게 무식하게 많이 달았냐고 막 욕직살나게 먹었는데요. 그 사과들이 7개짜리부터 나와요. 미치겠어. 아줌마들이 사과를 이렇게 따요. 이렇게. 위에 물고 있는 데가 터지는 거요. 그건 열과죠. 근데 올해는 제가 올해 우리 동네 다른 집들은 아줌마들이 와서 따니까 아줌마들이 말 하는 말이 다른 집은 그 열과된 데가 전부 다 곰팡이 꼈는데 이 집은 어떻게 얘가 엊그저께 열과됐나 봐 파래 아직도 속이 그러더라고요. 저는 열과 남들에 비하면 열과도 몇 개 안 됐는데도 아줌마들 하는 말이 이 집은 열과 안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집사람 몇 개 보더만 막 이런 것들이 막 열과돼 있으니까 파랗게 속살이 보여 살짝. 그 막 열과돼 있으니까 막 뭐라 하더라고요. 그래갖고는 아줌마들이 이 집은 하나도 안 된 거다. 예.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얘기를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사과 하실 분이 오셨으니까 황산가리를 주는 이유하고 탄저병 잡는 비법하고 이 두 가지는 쉬었다 와서 하겠습니다. 그러시자마자